같은 반복이. 엄마야! 자, 피가 점점 슬슬 떨어진 게 저체온 돌아오고요. 와, 날씨가 너무 안 좋은데? 아, 이제 먹을 것도 점점 사라지는데요. 또 기다려. 5시간.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물고기 갖고 오고. 물은 또 많이 만들어 놨고. 20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20시간만. 20시간만 버티면 돼. 20시간만. 이것도 열량에 받쳐 주니까 하는 거지. 몇 시간 남은? 14시간. 14시간이다. 꿈에도 그리던 집에 돌아갈 수 있어. 10시간. 이러면 밤낮 바뀔 것 같은데? 좋아, 271일요? 자, 먹을 거 없으니까 나가야지. 왜냐면 이제 4시간만 있으면 끝나니까. 지긋지긋한 이 스태미나와 무게 부족을 이제 버틸 수가 있게 되었어. 물 버려? 넣어버려, 넣어버려. 가다가 버릴 거야. 잠깐만, 이거 사슴 소리인데? 님들 들음? 아주 공갈염 섭동 10원에 12개. 가 있어. 세 마리나 벌써 리젠다다니. 내일 일어나서 두고 보자. 더러운 것들. 이제 나무하러 가야 됩니다. 나무하러. 나무가 없어요. 화살 만들 나무가 없어요. 화살 얻으려고 나무 가려면 제일 좋은 데가 어디지? 팀버 울프에 조금 남아있을 것 같고, 행계에 조금 남아있을 것 같고, 고속도로에 좀 남아있을 것 같고, 고속도로에 아예 캔 적이 없는 것 같다. 육식고기가 해내는 거야. 내구도 떨어진 뭐 밀링머신 이용하면 되니까. 쓸뜰 루트가 제일 나은 것 같아. 밀링머신 쓸 때는. 플래그는 무슨 플래그?
사실 진짜 침입자가 어려운 이유가 초반이 되게 빌드 짜기가 어렵고 탈 때문에 좀 빡세지 않습니까? 곰 잡는 요령이나 막 무스한테 핏고기 당하고 막 하필 또 무스가 내 방향으로 도망오면 나 인식한단 말이야. 아까도 그런 상황이었어. 반대 방향으로 가지 한. 하필이면 글로 와가지고 피를 봐라 봐라. 네, 적당히 즐길 거면 스토커가 좋긴 한데요. 형, 현타가 금방 옵니다. 스토커는. 스토커는 이제 총알 오래 찍고 총알 또 한 백몇 발 만들고 또 한 번 백몇십 발 만들고 막 하면은 나중에 막 먹을 게 쌓이거든요. 현타가 금방 와요. 그나마 침입자 계속 돌아다니니까 좀 나은 거지. 현타 오면 이제 다음 맵 업데이트 전까지는 안 하는 거지 잘. 자, 경광봉 하나 가져야 돼요. 일반 늑대한테는 이제 마린 성광탄보다 마린 성광탄은 아 여기 있구나. 마린 성광탄은 거기 갈 때 전면전대 쓰고 일반 경광도 경광봉을 들고 와야 돼. 경광봉 한 개면 0.25인데 한 개만 들고 다닐까? 모르지.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빨리. 100% 0.02는 뭐야 이거. 너무하잖아. 이러면 또 6시간인데. 아 짜증나. 어 6시간 휴식하면 안되지. 아 갈비뼈 아직 안났지. 6시간을 니가 기다려야지. 좋아요. 일단 갈비뼈 치료 끝났습니다. 이제 사냥의 계절이 되었어요. 숫돌 써야지. 그때 네가 말하니까 이제 갑자기 숫돌 써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 땡큐. 와 칼 내고도 봐. 칼도 아작나고 도끼도 아작나고 숫돌도 아작나겠다. 칼 여러 개 만들어야겠어 이제. 쓸뜰이 아니라 칼 여러 개 만들려면 황량한 해안? 해쩐다. 얘 50, 도끼 50 하면 되겠는데? 아, 도끼가 내구도가 많이 달았어. 도끼를 진짜 좀 아껴야 될 것 같아. 그지? 온도만 괜찮으면 수리를 할 수 있는 톱도 괜찮은데요. 톱이 1시간 반 걸리고 얘가 58분 걸리니까. 아 우리 스토리 간다. 달려간다. 86% 이 정도면 됐겠지? 그리고 급유하고. 와 그래도 1리터가 남았어. 이러고 4시간 타고. 그래
얼어있는 고기는 톱으로 하자. 근데 사실 사냥하자마자 옆에서 불을 피워버리는데 그럴 시간이 있음? 어 이제 날아다닌다. 아씨. 어. 미친 것들. 아 잠깐만 연료를 여기다 놓는 게 아니라 네 번째 칸. 네 번째 칸에다가. 아 50짜리를 빼야겠구나. 50짜리 빼고 0.15짜리 넣고. 아 훨훨 날아가네. 젤리캔에 기름 넣는지 모르겠는데? 자 시간을 어 이제 나무 리젠 됐다. 시간을 잘게 잘 써야 돼요. 이제 나무 하러 갈 거예요. 화살 만들 나무가 없어요. 안일은 무슨 안일이야. 아 맞다 방어도. 좋아 방어도 52%로 만들었어. 자 셀틀로 가겠어요. 셀틀에 제가 무스코트를 양쪽에 예 양쪽에 두 개 공코트를 양쪽에다가 두 개 요렇게 놔뒀거든요. 밥 없지 않음? 그러니까 밥을 먹으러 가야지. 밥 먹으러 가는 거야. 방어도 높은 옷을 바깥쪽에 있는 겁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게 안 좋아. 이러면 방풍이 적응이 안 돼. 온도도 낮고. 그러니까 무스코트를 잘 안 입는데 나는 그 7%가 큰 거지. 방어력 7%면 그 7%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난 온도 6도만 하고 그 온도 2도 방풍 1 방풍 2도인가? 하여튼 그 온도는 포기하는 거지. 안 맞으면 되지. 안 맞으면 되지 않는 게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또 게임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급습을 당할 수도 있고 피로도가 안 좋은 상황에서 뭐 달려들면 어떡해. 아까처럼 버그 걸려가지고 꾹꾹이 당할 수도 있고. 한 대도 안 맞겠다 자기가. 뭐 그러면 뭐 근데 공코트 양쪽으로 입어도 상관없어요. 나는 차라리 조금 가볍고 기동력 빠르고 방수력 좋고 방어도 좋은 거. 오른쪽 뉴스 보겠습니다. 여기 무슨 출연 지역이 아니야. 출연 지역은 왼쪽이야, 왼쪽. 근데 밥은 먹어야 돼. 근데 온도가 낮아. 지금 뺄감이 많아야 돼. 개도 잡아야 돼. 먹을 건 없어. 그러나 이 언덕을 딱 넘는 순간 먹을 게 생겨.
수많은 부들개지와 우리 귀염둥이 어디 갔지? 붕어! 어디 왔냐? 아, 궁이 없어졌다. 곰돌이. 일단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괜찮아. 저기 가면 비상식량을 내가 놔뒀어. 뭐 이런 거 뜯어먹어도 되잖니? 일단 부들개질 3개를 먹고요. 열량을 좀 채운 다음에 뛰어다니는 게 좋겠다. 자, 이걸 먹고 자, 뛰어가. 뛰어갈 텐데 걸로걸 날아갈 텐데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야, 캐릭터가 똥오줌까지 싸게 만들면 야 그럼 이게 지금 여성 캐릭터인데 그럼 똥오줌까지 싸게 만들고 생리까지 하게 만들면 또 어떻게 게임해? 신경써서 완전 진짜 막 완전 초 막 울트라 막 뒤지지 그냥. 아 세상에 안개예요. 참고로 슬슬해서 안개는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무서운 곳이지. 수영을 한다고 이 얼음에? 이 얼음통에? 아, 진짜 왜 그런 거예요? 이걸 저쪽으로 돌아가야 되네. 점프는 나도 동일. 점프는 좀 있어. 시점 좀 제발. 아. 진짜 개새끼들 말 존나 안 들어, 진짜. 시점 낮은 걸, 단풍나무 하나. 아, 근데 나는 지금 나무가, 단풍나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자작나무가 필요하거든? 자작나무가 필요한데. 배꼽에다 카메라를 갖다가 이거 단추처럼 달아놨나봐. 아, 짜증 안 날 수가 없어요, 진짜. 특전사령부 소속군. 아, 여기는 그냥 화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님. 유로파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네. 영하 97도 뭐 이런.
남극 최고의 온도가 80점 몇인데. 뭐 특전사든 뭐든 뭐 해레비가 와도 그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눈 깜빡을 못 해요. 눈 깜빡하면 이제 못 뜨는 거야. 눈을 못 떠. 왜? 못 뜨니까. 사냥에 지치네요. 풀퐁아 만원 후원 고맙다. 아 이러니까 시점이 낮으면 안 된다니까? 퐁퐁이냐? 아직 돋보기를 쓰고 있어서 왼쪽은 좀 모니터가 뭐하니까 잘 안 보고. 야 그냥 1대1로 붙어있을게. 남자답게 내가 뒤치기를 할 거야. 안돼! 아우씨. 안돼, 밥인데. 아, 이거 빗자를 냈어. 괜찮아요. 어차피 저한테는 식량이 있으니까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다니겠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좀 더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그런가 봐. 영지버섯은 지금 뜯어갈 필요는 없어요. 상승제 내구도가 높을 거야. 괜찮아. 영지버섯이든 로즈잎이든 어쨌든 사라지는 거잖니? 자, 고기 먹을 시간. 여기 근처인데? 여기다. 버섯 리젠 안 돼. 여기 채취 가능한 것은 거의 리젠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뭐. 나무에 달린 거, 열린 거, 뭐 이런 것들은 리젠 안 돼. 근데 땅바닥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리젠 되지. 예를 들면 뭐. 뭐냐 그거 자작나무 껍질 뭐 석탄 나뭇가지 빨리 곳곳마다 베이스 캠프가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제가 놨던 곳을 기억을 해놨다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동굴과 동굴 사이 그런 거 있잖아. 아 물은 너무 많은데. 에이샹. 내가 지나가는 길목 여기도 이제 지나가는 곳이지 않습니까? 이 동굴을 통해서 블랙인넷으로 들어가는 곳이잖아. 그런 입구나 출구 같은 곳에서
모아놔, 조금씩. 그렇지, 어떻게 보면 장기전으로 가는 거지. 여기 보면 이제 내장하고 무스 가죽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걸로 무스 가죽 코트를 수리하면 돼요. 원래 분해도 됐는데 귀찮아서 그냥 저는 이거 그냥 수리합니다. 그럼 100%가 됐잖니? 자, 이러면 역할 끝난 거야. 나무를 캐러 가야 되는데요. 팀벌프 리젠? 나도 궁금하네. 이왕 나무 할 거 거기서 나무 거의 못해서 싹 다 털어도 될 것 같은데. 심지어 거기는 무스가 두 마리가 나오기도 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지금 식량에다가 이 정도 물이면, 물 짜면. 아, 다시 가서 그놈들 다 그 지옥에서 죽여버리자고? 그 온도에? 너무 낮아요. 사실 저 올라가는 입구에 잠깐 서 있어야겠어. 여긴 날씨가 그냥 미쳤어. 돌았어, 돌았어. 여기 다음이 행계. 다음으로 빡센데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야. 다고 밖에 표현을 못해요. 미션 다 완료했어요. 님들 내일도 미션 많이 걸어주삼. 나 이제 다음 달이 재계약 시즌인데 이제 어떻게 해? 나 어떻게 해? 이제 FA인데 이제 돈이라도 좀 많이 받아야지. 재계약이면 말이 되냐? 너 10시간 자서 피로도 채워야 되는데 이런 밤낮이 바뀌어. 아, 이게 또 문제네. 네,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273일 하루만 더 있으면 38 광땡이를 넘어섭니다. 서수길 형하고 나하고 친하지. 뜰 때까지 기다렸다가. 좋아 좋아, 온도를 생각해야 돼. 적절한 타이밍에 딱 나와야 돼요. 적절한 타이밍. 42.32kg. 거기다가 침낭 무게가 3kg. 273일. 이런 만피 채우고 피로도 만땅이지? 냄새 1스택? 왜? 왜 냄새 1스택이지? 아,
나무하러 간다 그랬지? 가자 나무하러. 얼마나 있지? 물 6리터. 일단 중앙 철로 쪽 가겠습니다. 자작나무가 필요하고요. 오케이. 뜨거운 밤 안녕? 이제 열심히 달려야지 말입니다. 저기 전파탑에 뭐 있을까? 눈도 봐라. 다 해도 매번 속을 썩여도 그런 게 참 그리워. 좋았던 친구가 나를 울고 있어. 했던 나를 아무래도 하는 너여야 하는가 봐. 반복이. 엄마야! 뭐 나무를 이렇게 이딴 식으로 만들어놨어. 점프 못하고. 와, 온도 다 떨어졌다. 여기가 찌그러지는. 오케이. 자, 엉망이는 조심해서 갑니다. 위험 지역이에요. 벌써 저 체온 걸렸어요. 천천히 나무를 구해서 갑니다. 필요한 건 단풍나무보다 지금 자작나무가 많이 필요해서 자작나무를 구하러 갈 건데요. 나무가 많은 지역이 하나가 있죠. 모자 개울로 간다. 그 요상하게 꼬아놨네. 길 꼬아놓은 거 봐. 짜증나. 아, 내일하고 모레는 휴방이야. 아, 블랙인넷 갈라고 했는데 나무가 좀 필요해가지고
더러운 늑대 그만 쉐리마. 아, 어디 갔어? 어노. 황장추. 오늘도 방장추는 살기 위해 떠난다. 말 그대로 다이나믹 서바이벌. 아, 폭포 쪽이면 여기 한 군데 더 건너야 되지? 시간은 잘 봐야 돼. 지금 정오가 안 됐어. 사슴인가? 아, 아닌가? 고고고고. 혹시나 물을 음식 부족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야. 맛은 없지만 그래도 살아야지. 솔직히 곰고기 뭐 사슴고기가 맛있겠냐? 열량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부득부득 먹는 거지. 어, 갑자기 사슴은 맛있다고. 나 사슴 고기 먹어본 적이 없어. 제발 신이시여, 저에게 이 다이나믹 서바이벌을 성공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모자 개울로 왔습니다. 어, 러설런트 안녕? 방지. 아, 왜 너는 아침부터 뭐 하품이 나오냐? 오늘도 느긋하게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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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바바밤 빠바밤 빠바밤 빠라라랑. 동굴 입성. 냄새 일스택인 관계로 이 일스택을 없애는 게 좋겠죠. 어, 웬만하면
석탄을 좀 주워가는 것도 괜찮겠죠. 여기는 석탄이 많이 나오는 동굴이 아닙니다. 하지만 서바이벌을 위해서는 다 주워 가야 됩니다. 거기다가 다이나믹. 석탄 꽤 주는데 이제 많이 됐는걸? 한동안 여기로 안 왔더니 여기 원래 석탄 많이 주는 데가 아니야. 자, 이러면 피로도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제대로 활동을 못할 거야. 왜 이렇게 기냐 여기? 오케이. 활동 준비. 곰가죽 침낭의 내구도가 일단은 3시간 정도 타고 조금 괜찮은 온도대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고기를 하나 더 먹어서 스택, 냄새일 스택 하나를 지워. 아, 오늘 낚시 안 할 겁니다. 오늘 낚시 안 하고, 오늘 생존의 기반을 잡는 날이기 때문에 이건 집중해야 돼요. 어제 낚시로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그 주변 또 땔감도 문제가 있고, 이번엔 서바이벌에 최적화된 길을 짜야 합니다. 자작나무 껍질 좀 얻어가야 되는데, 아, 자작나무 밭인데 자작나무 껍질이 거의 없어. 아니면 자작나무 라도 있어야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굿 굿. 자작나무 껍질 껍질 또 껍질. 자작나무가 눈에 보여야 되는데요. 미션이 들어왔습니다. 날씨도 쌀쌀한데 차나 한잔 하시죠. 니가 알아서 성공 누르세요. 따라라라따 따라라라라라. 어떻게 나무가 한 개도 안 보이냐. 자작나무 껍질 많이 구해갈게요. 와, 날씨가 너무 매서운걸? 날씨가 너무 안 좋아지는걸? 바라바라빠. 자작나무 5개 모으기는 너무 쉽지 않을까? 그래, 자작나무 5개가 같이 있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깜짝이야, 이씨. 매 눈으로 봐야 된다, 매 눈으로. Jesus, it's cold. Oh my god, 너무 추워요. 너무너무 추워요. 생각보다 자작나무 껍질이 없네. 온도 봐라.
뭐야 이거? 아, 지난번 비. 내가 지난번에 여기서 화면 했구나. 무거워서 못 올라갈 텐데. 무거워서 못 올라가요. 어? 이거 무기하고 상관없네 이건? 개꿀. 어 그래 밧줄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 피가 점점 슬슬 떨어지는 게 저체온 돌아오고요. 와, 날씨가 너무 안 좋은데? 이러면 어디 짝 막혀야 되는데요. 나 어디 짝 막혀서 어, 맞바람이야, 거기다가. 피를 채울 곳을 찾아보고. 아, 살벌하네. 온도 떨어지는 게 장난이 아니야. 보스 나오는 근처에 야외 동굴 나도 알고 있어요. 아 진짜 한 4구도만 날렸네. 저도 견제구를 하나 날렸으니까 길은 괜찮지 않습니까? 괜히 쟤한테 물려가지고 무빙 치면서 막 달려오면서 막. 내 화살이 어디 갔지? 아 날씨가 점점 더 안 좋아져. 큰일 난 걸. 완전한 눈보라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중앙 돌파합니다. 사슴 두 마리 욕심 나는데. 욕심 나더라도 그냥 가야 돼요. 일단 쉘터를 찾아야 됩니다. 쓸데없는 화살 낭비를 하면 안 돼. 어, 너무 맞바람. 이 맞바람만 아니면 참 좋을 텐데.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재휘야 18개월. 구독 고맙다. 오랜만.
아니 날씨상 쟤네들을 잡고 여기서 불을 피울 수가 없어. 날씨가 너무 험해서. 아침 식사하고 게임하는 것이다. 와, 일단은 쉘터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바람도 너무 세고 버틸 수가 없어요. 일단 실외 동굴에 잠깐 쉬었다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런 다음 정신을 차리고 나무를 구하러 간다. 올 때는 풍성한 나뭇가지를 많이 들고 와야 돼. 토끼도 토끼도 그냥 팔로 잡는 바람에 화살 소비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쓸 화살을 구해야 됩니다. 이거 뭐야? 고기 아니야 이거? 고기 아니요? 어, 고기다. 잠깐. 악어이 나다. 실외 동굴을 찾아야 된다. 실외 동굴에서 쉬어야 됩니다. 여기 실외 동굴이 어디더라? 그다음 바람나 안 불어. 일품 분지. 실외 동굴이요. 저긴가? 아, 밖에서 난장까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엄마가 잠은 집에서 자야 되는데. 야, 근데 여기 좋다. 어, 나무다. 어, 뭐야? 오, 나무가 전나무예요? 이런데 떨어져 있을 수가? 아, 실외 동굴 어디야 도대체? 난장 봐야겠는데. 아하, 무스 나오는 큰 바위산이 여기 아닌가? 아니면 저기 같은데, 저건 것 같은데? 저 동굴 아니야 저거?
심야 저격수야 47개월. 구독 고맙다. 차창웅아. 구독 12개월. 구독 고맙다. 네, 저기서 하룻밤 묵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피가 너무 많이 깎였어. 무게도 너무 많고 피로도 아작났고. 여기서 늑대 갑자기 확! 어! 봐라. 저 동굴 맞아 저거? 저거 동굴 맞아 저거? 아무리 봐도 아닌디. 맞춰야 되는데. 아, 이게 좀 많이 가려져 있는데. 이쪽 입구. 오케이, 굿. 또 하루를 버틸 수 있다. 거기다 석탄까지. 그리고 나무까지. 삼나무 두 개요. 꿀잠 잘 수 있어. KWKSH925. 아, 요즘 애들 암호문을 쓰고 있어. 5개월 구독 고맙다. 말릴 게 없어. 0.17, 0.05 이런 건 뭐 그냥 빨리 먹어줘야 되고요. 49kg나 되는데 도구 중에서 망치를 수리를 하려면 전나무 장작이 필요하지만 수리 도구도 필요하다는 거. 근데 수리 도구를 안 갖고 왔다는 거. 헤프론 하나 버리고 일단 말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할 거 좀 수리하고요. 와, 이게 뭐 수리할 게. 바람 한번 맞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네. 나머지는 괜찮고 전투바지 왜 이래. 귀돌이 왜 이래? 마이 귀돌이. 내복이야 뭐 맨날 이 상태인데 뭐. 밥을 먹어줍니다. 일단 얘가 열량이 많고 어차피 올라갈 때 물을 좀 줄이고 올라가면 되니까. 낚시 내구도는 낚시할 때 내구도랑은 낚싯줄 끊어지는 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10시간. 와, 날씨 봐라. 사람이 생존을 할 수 있는 날씨야. 174일. 38 광땡이를 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같은 날이지.